제가 드린 거예요? 네. 네, 2021 춘계회장기 실업탁구대회 마지막 날 강원도 인제군 다목적 경기장에서 남자 단식 기업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해설을 맡은 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상입니다. 네, 어제 잘 주무셨죠? 네, 어제 잘 잤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해설을 이제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건데 저희가 해설할 때는 조금 이제 유튜브 감성으로 그렇죠. 네, 저희만의 색깔로 이제 저희가 이제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맞아요. 네. 앞팀에선 박지현 감독님이랑 여기 아나운서 캐스터분이 정석 정통 그렇죠. 해설을 했다면 저희는 오늘 편안하게 리뷰하는 느낌으로 동호인의 입장으로 그렇죠. 네, 공감대 형성하면서 리액션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관람을 하겠습니다. 저희도 같이 그 시청하시는 분들도 저희 해설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저희는 이제 재밌게 좀 해설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과 소통할 테니까. 네, 저희 말도 좀 편하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어제처럼 오빠라고 불러도 상관없죠? 네, 그렇습니다. 뭐 갑자기 제가 김주상 씨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저희는 오늘 좀 편하게 중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저희 채팅창 한 번만 같이 띄워주세요. 자, 지금 남자 단식 결승 집안 싸움이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래셋 증권 이제 그 정영식 선수와 장우진 선수 뭐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아실 거고 너무 유명한 선수들이죠. 그렇죠. 팬들도 되게 많고 지금 뭐 정영식 선수가 장우진 선수보다 나이는 또 한 3살 정도 많습니다. 이제 형인데 탁구의 실력은 형 아우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오히려 이제 누가 도전한다 말하기도 좀 그래요. 그렇죠. 같이 올림픽도 출전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너무 재밌는 게임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지금 기대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장우진 선수부터 시작했는데 첫 포인트부터 화이팅! 원래 이렇게 집안 싸움하면 약간 이런 거 좀 보면서 하는데 맞습니다. 좋습니다. 전 저런 게 좋아요. 그럼 저렇게 해야죠. 스트레이트. 지금 제가 이제 두 분을 분석을 했을 때 정영식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전체적인 기술이 안정되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대신 단점은 이제 파워적인 면에서 조금은 떨어지는데 반대로 장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이고 파워풀한 면이 있다면 조금 연결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두 분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효용 주상님 비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정영식 선수 서비스부터 벌써 아주 낮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네트가 둘이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렇죠? 그럼요. 지금 코스 봤어요? 네, 미들 코스. 네, 우진 선수가 돌려고 하니까 저런 것도 이미 우진이가 돌 거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진이라고 했네. 친하다 보니까. 저희는 뭐 어차피 같이 운동을 했고 저도 편하게 원래 얘기하면 영식이랑 우진이 이렇게 친하게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오늘은 또 그래도 우진 선수, 영식 선수 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재밌게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편하게 할 거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자, 지금 초반 승기는 정영식 선수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백싸움에서는 영식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맞습니다. 또 중진 플레이로 떨어지거나 네. 장우진 선수가 얼마나 포핸드로 많이 잡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장우진 선수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장우진 선수가 승리를 거두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포핸드로 조금 많이 득점력이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뭐 여담이지만 네. 지금 우진 선수가 머리를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랐잖아요. 네네네. 아주 보기 좋아요. 네. 제가 이유를 좀 들었거든요. 네. 이제 이 시합 끝나고 외국 대회 한번 갔다 왔다가 네. 바로 상무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오, 진짜요? 바로 군대를 간다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또 한번 쌈박하게 잘랐다고. 입대 예정이네요. 네. 아. 올림픽 좀 잘하고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 임무를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요. 이병 장우진. 예비역 장우진입니다. 예비역. 자, 지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치키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리시브가 선제 공격을 치키타를 하고 예, 게임이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우진 선수가 빨리 끝내고 싶은지. 정영치 선수는 항상 보지만 정말 착실한 그런 선수 같아요. 진짜 한결 같지 않아요? 네, 이 탁구 치는 것도 그렇고, 맞아요. 성격도 그렇고 굉장히 좀 성실하고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정영식 서브 길게 넣었죠. 또 정영희 선수 이번 올림픽 때 진짜 네. 완전 대박 경기 하나 했잖아요. 그 수비 선수랑 네, 맞아요. 3대 1에 10대 3으로 지고 있었나? 네,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잡아요, 진짜? 네. 그게 이제 착실하면서 나옵니다. 그런 와, 게. 와, 진짜 하나, 그거는 하나. 명경기죠, 진짜. 네, 맞습니다. 자, 지금 8대 4. 또 치키타를 시작했죠. 아우. 장우진 선수가 이기려면 저런 식으로 좀 계속 공격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디펜스만 해서는 정우진 선수 뚫을 수가 없죠. 치키타. 와. 지금 또 자, 8대 6이 됐습니다. 네. 제가 메가리가 없었나요? 또 뭐 좋으신 분들은 또 좋다고 해주시고 네 맞습니다. 뭐 그런 분들도 있죠. 네. 정영식 선수 이번에는 장우진 선수가 치키타를 포핸드 쪽으로 했는데 정영 선수 카운터 드라이브 제대로 잘 걸었습니다. 남자 선수도 보면 이제 랠리 할 때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네 맞아요, 엄청 빠르죠. 이번 포핸드로 약점을 좀 찾았나요? 장원지 선수가 지금 너무 상대 서로 두 선수들끼리 너무 잘 네. 알고 있어서 네네. 누가 더 미스를 안 하냐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다 따라갔어요. 네, 장우진 선수가. 네. 자, 9대 9 되면 또 모르죠. 지금 정영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 포인트를 꼭 잡아 내려고 할 겁니다. 야, 나이스 서브. 지금 장우진 선수가 네. 그 서브 넣는 비율이 5대 5예요. 긴 거 네, 긴 5대 거와 5. 네, 짧은 거 5. 네. 벌써 9대 9까지 잡았어요. 네. 아마 지금 정현 선수가 어쨌든 뭐 짧게 넣어도 치키타를 하고 하니까 그냥 아싸리 길게 넣고 네. 길게 넣고 그냥 같이 연결로 가자 약간 네. 이런 플레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자, 같습니다. 지금 서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한번 네. 보겠습니다. 짧게 넣겠죠? 짧게 길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현 선수는 와 역전 와 역전과 함께 힘찬 화이팅을 또한 장우진 선수. 이게 장우진 선수 탁구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네. 워낙 공격적으로 이제 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8대 3
9대 3이었던 것 같은데. 네, 8대 3, 8대 4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자, 매치 포인트 먼저 앞서고 있는 장훈 선수. 아, 이렇게 첫 세트 1게임 같은 경우는 네. 정혁진 선수가 따고 갈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예상을 뒤엉고 네. 장우진 선수가 11대 9로 네. 역전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와, 이렇게 되면 정혁진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그렇죠. 그렇죠? 이 첫 번째 게임이 네. 중요한데 사실은 네. 야. 지금 뭐 산호라면 님이 장우진 힘이 좋네 이렇게 하는데 네, 힘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집중력도 좋았고요. 저희가 네. 이 해설하는데 네. 근데 사실 저희 맞아요 궁금해요. 댓글창에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해설자라고 해야 될지 네. 캐스터도 아니고 네. 이 그렇죠. 저희는 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네. 저하고 이제 효영이하고 이런 방송적으로 했을 때 어떤 닉네임을 갖고서 우리가 방송을 하면 좋은지 네. 시청자분들이 이름을 하나 정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제 막 얘기 나온 게 커뮤니케이터 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번 네. 생각해 보시고 네. 저희가 어제 이제 해설을 하고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끝나고 근데 게스트 해설이죠. 아 게스트 해설 해설 좋아요. 게스트 해설 김수상 소유예요. 프로 입담나 좋다. 그것도 괜찮대. 자 이제 두 번째 게임 네. 정현 선수 서브로 시작됩니다. 네. 네 지금 리시브부터 네. 바로 공격으로 들어가면서 네. 또 공격적인 플레이를 하겠다라고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서브 킥이 없죠? 백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아, 밀어붙입니다 지금. 아 여기서 보면은 네. 화드라이브 못지않게 네. 파워가 있어요. 정현 선수 백이 지금 정현식 선수가 그냥 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전진을 하면서 지금 백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네네. 상대를 밀어내려고. 아 좋아요. 나도 할 수 있다. 이러면서 네, 백드라이브를 지금, 네, 지금 보니까 네. 선제를 먼저 잡잖아요. 네. 치키타를 먼저 하면 그 다음 선수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가 더 공격적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예. 네. 백드라이브를. 뭐처럼 네. 포핸드 드라이브로 공격을 네. 네. 해서 득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포핸드 드라이브를 좀 많이 구사하는 게 아마 네. 점수 따기에는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정혜희 선수가 워낙 백핸드가 좋기 때문에 백핸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포핸드가 또 나쁜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럼요. 포핸드, 백핸드가 다 좋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반대로 이제 정혜희 선수가 서브로 이제 길게 그냥 느네요. 네. 네. 남자분 목소리가 올드하네요, 오빠. 네, 저는 좀 아니야, 올드보입니다. 전혀 올드하지 않아요. 네. 에이, 너무하신다, 오타쿠님. 너 되게 좋아한다? 한 톤 올려주세요, 오빠. 네, 아니 선수들한테 방해될까 봐 저희 목소리가 맞아요, 이게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요. 네, 맞아요. 그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원래 목소리가 좀 큰 편인데 맞아요. 네, 저희가 바로 뒤에서 해설을 하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해설하는 거 다 들리면 집중이 안 되니까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톤만 조금 살짝 올려주세요. 네. 아, 지금 또 초반은 정영희 선수가 네, 또 앞서가고 있네요. 앞서가고 있네요. 네. 자, 미들도 짧게 놓고요. 오, 스트레이트 공격. 스트레이트. 장훈진 선수는 딱 보면 항상 경기하는 걸 보면 드라이브 하나는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겁니다. 네. 세이큰데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되게 하체가 안정적이에요. 장훈진 선수 포인트 드라이브 걸 때 보면은 네. 그 점도 한번 보면서 네. 봐주시면은 좋으실 네. 것 같아요. 네. 연결 열리. 와! 나이스 드라이브. 역시 마무리는 드라이브죠. 아니 네. 저는 이제 장훈진 선수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네네네. 멋있었어요. 진짜 멋진 랠리. 네. 저희는 오늘 요 개인전이 끝나면
네. 우승자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 오라고 해서요? 네. 피디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한번 저 인터뷰 원하시죠?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때요? 그런 거 원하시면 제가 불러드릴게요. 댓글에서 얘기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오, 좋은데요? 네. 아. 지금은 정현 씨 선수가 조금 아쉬워합니다. 네, 완전 속이긴 네, 했는데. 맞습니다. 인터뷰 해달래요. 네, 인터뷰. 불러달래요. 네. 그쵸, 너무 너무 원하는데. 원하네. 오, 그렇죠. 좋았어요, 오빠. 다들 네. 원하는 걸 해주신다니까. 그렇죠. 완전 좋대요. 네. 완전 원한대요. 지금 이상한 소리가 좀난것 같은데? 지금 우진 선수, 영신 선수 다 네. 그 인터뷰 제가 얘기하면은 네. 또 우승했는데 기분 아, 좋으니까 또 그럼요, 인사해주지 않을까요? 그럼요. 어렵지 않지 않아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정영희 선수 서브가 너무 좋았어요. 미들 코스로 굉장히 낮은, 예, 너클 서비스. 근데 경기가 굉장히 박진감 넘치게 네, 진행이 되고 맞아요. 있습니다. 전이 나이스. 좋아요. 집안 싸움이라서 네네. 조금 더 팽팽한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살벌함이 좀 덜하면 어떨까 했는데 네. 지금 전혀 지금 국가대항전 같은 느낌으로 두 선수가 아주 팽팽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승부잖아요, 승부. 또 남자의 승부는 또 쉽게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아, 차우진 선수가 지금 보시면 서브를 놓고 미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드라이브를. 예, 어차피 정현 선수가 치키타를 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고 맞아요. 있다가 같이 카운트 백드라이브로 점수를 따냈습니다. 네, 미래에셋 남자팀 결승 올라갔습니다. 네, 이따가 단체전 결승 할 거예요. 네. KGC 인삼공사 네. 팀이랑 단체전 결승 앞두고 있습니다. 네. 아, 와! 나이스 플레이. 지금 같은 경우는 정영치 선수가 너무 멋진 플레이를 야, 했습니다. 네. 대박. 정말 이번에 어려운, 거의 뭐 찢었어요, 지금 백으로. 네, 맞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정영치 선수가 중요한 스코어에서 네. 지금 잘 따냈습니다. 막저 소리 크게 지르고 싶은데 지금 방해될까 봐, 아마 선수들한테. 요번에 우리가 와한거 들었을 거예요. 아, 네. 리슈니스. 아, 6대4에서 6대6까지 장훈 선수 바짝 쫓아갔는데 네네네. 요두 포인트 또 살짝 아쉽겠어요. 네, 살짝 아쉽네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설프게 리시브를 했다가는 뭐 정현 선수한테 그냥 얻어맞기 때문에 네. 최대한 낮고 빠르게 네. 보내줘야 그 장우진 선수한테는 유리하니까 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 서브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장훈 네. 선수. 또한점 쫓아가야죠. 아. 지금 장호진 선수가 서비스를 넣으면 어쨌든 그 정현 선수가 치키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호진 선수가 백드라이브로 지금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좀 돌아서서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아, 아, 돌아섰네요. 네. 잘 듣네요, 말을. 들렸나요? 들린 것 같은데. 네. 장우진 선수는 적극적으로 화로 잡아줘야죠. 네, 왜냐하면 장우 선수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기 뭐냐?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진짜 아, 네, 그니깐요. 소리 한번 지를까요, 이따가? 안 돼요. 난 선수한테 혹시나라도 피해드릴까 봐. 끝날 때. 아, 끝날 때 한번 네, 우리 마지막 포인트 한번 끝나면 질러볼까요? 네. 자, 9대7 정희 선수의 서브. 쪽으로 짧게 놨죠? 기타. 아. 지금 장호진 선수는 저런 식으로 플레이를 가져가면은 아마 정의식 선수한테 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또 쉽게 백을 못 도는 거 아니, 게. 돌지 않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대주지 말고 같이 좀 밀고 나가는 플레이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니면 공간을 조금 더 둬서 네. 좀 여유를 좀 찾은 다음에
포핸드로 좀 바꿔주던지 약간 이런 플레이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서브 이번에 넣고 돌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회사 서버는 지금 경기 뒤쪽에 있습니다. 아~, 아 지금은 장호지 선수 서브가 포핸드 쪽으로 짧게 돌려고 넣었는데 거기에 이제 원바운드로 살짝 타임, 나가서 타임이에요. 네. 타임. 그렇지. 장호지 선수 입장에서는 이번 게임 중요하죠. 지게 되면 2-0으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따고 가야죠. 네. 타임 잘 걸었어요. 네. 네. 장호지 선수 춘천 출신 맞습니다. 강원도.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네. 네. 감사해요. 저희 두 분, 얼굴 비춰주셔서. 네. 두 분 좋은 해설 해주셔서 정말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 해설을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조금 혼이 좀 났죠. 네. 혼났어요? 네. 우리 용어 잘 못 쓴다고. 아. 네. 이제 그런 너무 어려워요. 사실 저희가 네. 선수 때부터 네, 지금 맞습니다.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드라이브라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뭐 공식 용어는 이제 탑스핀이라고 바뀌었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일단 그 용어들은 저희가 조금 불편하다 보니까 어색하게 네. 해설하는 것보다 그렇죠. 제가 편하게 저희가 네네네. 하던 대로 하면서 네. 그 용어를 들으시고 싶다면 네. 1팀 네. 저희 박지영 감독님이랑 캐스터 분께서 멋있게 또 네. 명품 해설을 해주시니까 네.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저희는 편하게 네. 네, 우리 원래 하던 대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더 재밌는 해설이 나오니까 그쵸? 자, 마지막 포인트 집중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게임에. 네, 10-9의 장우진 서브. 자, 어떤 플레이를 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타임 쓰고 왔는데. 네네. 자, 장우진 서브. 짧게. 드라이브. 역시. 이야, 여지 없습니다. 지렸다. 지금 장호지 선수가 이걸 노렸어요. 그쵸. 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써보놓고 돌지 않을까? 네네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장호지 선수가 포인트를 빨리빨리 가져가려면 이런 플레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 정희 선수가 백쪽으로 못하게끔 네. 만들어 놓으면 아마 장호지 선수한테 훨씬 더 유리한 게임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자, 정희 선수의 대신. 서브. 아, 지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장훈 선수가 왜 리슈미스를 저렇게 쉽게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게 공을 낮게 낮게 보내려고 하다 보면 저렇게 범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상대방 변화를 못 봐서가 아닙니다. 서영 씨는 해설 잘한다는 말보다는 이쁘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오네요. 아, 저 지금 뭐 이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정현 선수 백드라이브가 네. 또 백에서 정현 선수는 찢어놓고 지금 끝냈잖아요. 네네네. 중요하잖아요. 지금 그게. 근데 이게 정현 선수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핸드하고 백핸드가 둘 다 강합니다. 예, 안전하고 강하기 때문에 하지만 파워가 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파워 절대 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이제 기본 이제 장우진 선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래요? 네, 이제 파워 면으로는 제가 보기엔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이 봤을 땐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장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윤 선수보다는 연결력이 조금 부족하기는 해요. 예. 네, 그래서 장우진 선수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면 네. 정희 선수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픽셀 스코프에서 네. 또 멋진 데이터로 네. 보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네. 좋은 데이터로 분석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서브 개수, 뭐 평균 네. 속도, 네. 서브 위치를 보통 어디에다가 많이 넣었는지 네. 네. 보시는 분들도 아마 재밌게 네. 보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중계하고 있는 저희 카메라가 지금 10대라고 합니다. 네, 카메라가 네. 10대인데 그 픽셀 스코프 쪽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굉장히 이 화질이나 이런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카메라가 네. 10대지만 네. 카메라를 잡고 계시는 분이 한 명도 없습니다. 무인 시스템이에요. 네, 자동 산출돼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죠. 공 하나하나를 다 인식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시스템이
저희 그 생활체육 쪽으로도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가르칠 때 이렇게 그래요? 네. 그쵸, 자세나 그쵸. 이런 것도 좀 봐주고. 자, 지금 세 번째 게임 장우진 선수 득점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질 나빠지는 거는 오른쪽 점선 3개 보시면요. 그거 눌러서 화질 변경하시면 됩니다.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솔직히 모릅니다. 솔직히. 진짜? 네, 저는 5대5일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이거는.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지막 5게임까지 간다고 하면 네. 저는 정현 선수가 이길 것 같고요. 그 전에 끝난다고 하면 장훈 네. 선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진짜 모르겠어요. 아니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네. 선수들 게임 보면서 누가 이겼다, 이겼다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바로. 네. 이건 진짜 몰라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지금 봐봐요. 1대1에 2대2 막 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막. 공격적으로 하면 장호진선. 지금 그 이제 정희 선수가 유튜브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맞아요. 형식이. 네. 네, 우리 형식이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형식이 거기에다가 그 오늘 이제 중계한다고 네. 올렸더라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정희 선수 팬분들이 좀 많이 지금 시청을 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3대2로 이기고 있는 정현 선수. 리시브 짧게 했고요. 백드라이브. 살짝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장훈 선수가 그냥 편안하게 길게 잘 줬어요. 그냥. 예. 상대방 걸려고 네. 하고, 같이 지금 하려고. 댓글도 다 5대 네. 온것 네, 같아요. 댓글도 5대5예요. 이게 압도적인 그게 없어요. 네. 장훈진 선수도 또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지금은 잠깐 좀, 시합 때문에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유튜브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지커, 장우진. 자, 1대1에 3대3. 정식 서브, 드라이브 스트레이트. 이번에는 네트가 나왔네요. 행운의 네트. 지금 이제 같은 팀이잖아요. 네. 근데 같은 팀끼리 지금 경기를 하는데도 서로 진짜 반발도 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서로 지금 열심히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서브 길게 넣었죠? 드라이브. 우와. 잘 받아냈고요. 백드라이브. 잘 들어왔어요. 받았나요? 살짝 짧았네요. 네, 네. 저걸 잘 봤는데 저것도 따라서 네. 넘기고 장희 선수는 네. 또 정현 선수가 끝까지 집중력 잃지 않고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 네, 해줬어요. 사실 저런 공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당황하죠. 여자 네네. 선수들이 어제 그거 맞아요, 미스 많이 맞아요.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백드라이브. 와! 나이스 드라이브. 이번에도 찢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정현 선수가 계속 버팁니다. 버티다가 찬스가 나면 바로 공격으로 득점을 연결시키는 지금 장면을 봤는데, 네. 이거를 장훈 선수가 뚫어야 된답니다. 네, 오늘 영식 선수 이게 찢는 포인트 많이 나오는데요. 네. 하이라이트만 모아봐도, 네. 네. 영식 선수 개인적으로 이 영상 따서 네.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개인 채널에 올려도 될것 같은데요. 너무 멋있는 포인트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이 올림픽 이후에 이 부담감을 좀 내려놓고 편하게 좀 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멋있는 플레이가 나왔나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요? 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서로 너무 잘 아니까 그렇죠. 더 멋진 플레이가 많이 그런 나오는. 부분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벌써 또 7대4. 3점을 앞서가고 있는 정영식 선수. 서비스. 지금 정현 선수가 포인트 쪽으로 서브를 좀 짧게 많이 넣고 하네요. 네. 찢다 뜻. 찢는다라는 게, 네. 좀,
너무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멋있는 약간 말도 안 된다 대박 약간 요런 거를 빗대어서 하는 얘기죠. 요즘 말 요즘 말은 아니 조금 지났지 않나요? 멋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플레이를 찢어놨다. 네. 이건 말도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마사회는 떨어졌습니다. 자, 잠깐 네트. 지금 보면은 초반 중반까지는 정현희 선수가 항상 앞서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아, 치키타. 아, 이번에 또 리시미스를 했네요. 네. 지금 서로 서비스를 다 화쪽으로 짧게 놓네요. 왜 그럴까요? 이 치키타를 하기 때문에 이까지 포인트 오른쪽 구석까지 와서 치키타를 하라고 불편하게 만들려고 화쪽까지 와가지고 아니야 화쪽 짧게 넣는 거 아닐까요? 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한 번씩 백으로 길게 넣고. 그렇죠. 아. 근데 이 두 선수한테 서비스 건에 대한 큰 장점은 이렇게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또 백드라이브가 시작돼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서브를 네. 굳이 네. 어렵게 넣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플레이에서 승부 보겠다라는 거죠. 서브를 굳이 뭐 어렵게 넣어봤자 다 그렇죠. 봤는데 그렇죠 맞습니다. 네 주상 효영님도 해설로 찢는 중이세요? 저희 찢는 중 아니요 찢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 백드라이브. 네 이번에 공격 좀 아쉬웠죠. 네. 저도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백드라이브를 아마 그 장우진 선수는 정윤 선수 백이 좀 불편하긴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포핸드 쪽으로 스트레이트로 지금 백드라이브 걸려고 하다 범실을 했는데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짧게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아. 저렇게 뚫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영식 디펜스를. 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계속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서로. 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네 맞습니다. 자 매치 포인트. 드라이브. 봐봐요. 지금도 정희 네. 선수가 네, 네. 가서 받으려고 미리 가 있잖아요. 네.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장우진 선수의 드라이브가 굉장히 셌죠. 네. 그래서 정현 선수 밀렸습니다. 자, 잡을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끝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정현 선수는 이렇게 또 네. 첫 게임을 내주고 내리 두 세트를 네. 따면서 2대1로 앞선 상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장우진 선수 경기를 이렇게 보면 네. 조금 이제 장우진 선수 입장에서 네. 조금 그 답답하지라는 느낌을 좀 맞아요. 받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우 선수는 뭔가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 네. 하나 더 받아내고 하나 더 받아내면서 정현 선수가 또 반격을 이어가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 지금 정현 선수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정현 선수가 지금 올림픽 이후부터 컨디션이 계속 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정희 선수가 아시아 선수권 네. 대회를 출전을 포기했잖아요. 왜 포기했나요? 이제 후배들한테 뭔가 이제 기회를 더 주고 이제 영희 선수가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선발전을 치러야 됐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컨디션 관리도 뭐 할 겸 뭐 이제 올림픽 끝나고 조금 여유를 갖고 싶었겠죠. 여러모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대회에 좀 집중을 할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또 우승을 하면서. 네. 네. 좋은 국내 대회 경기를 네.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선수. 네. 아, 또 그런 일이 있었네요. 저 모르고 있었습니다. 네. 이 후배 선수들한테 좀 그런 기회를 더 주고. 이제 영희 선수는 올림픽 이후에 좀 여유를 갖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는데요? 멋있죠. 네. 멋있... 얼굴도 잘생겼는데. 네. 네. 반칙 아닌가요, 그러면? 억울한데요? 아이고. 꼭 다 가져야만 했어. 갑자기 드리블 난리. 자, 정식 서브 길...
뭐가 지나갔어요 지금? 지금 뭔가 지나가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스피드 기대되는데요 이거 지금? 와 백핸드로 백핸드 드라이브 63. 야 나이스입니다 지금은. 정영식 서브 포인트 짧게 드라이브. 자 장우진 선수는 이번 게임 네. 꼭 따내야 되고 그렇죠. 정영식 선수는 여기서 빨리 네. 마무리 지어야 되고 네. 이 네. 이번 게임이 진짜 또 쫄깃쫄깃하게 볼만 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장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뭐 갈 곳이 없어요. 네, 여기서 지면은 경기가 이제 끝나기 때문에 이번 게임을 꼭 이겨야 됩니다. 장우진 선수. 장우진 서비스. 아 지금은 장우진 선수가 빨리 끝내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급하게 좀 들어간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정확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장우진 선수 파이팅! 결승 게임 가자! 네 저희도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네요. 네 재밌잖아요. 네. 게임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와중에도 제가 이 경기 해설 때문에 들어와서 선수들 게임을 볼 수 있다는 게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얼마나 와서 보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요. 저도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가지고 네. 이 탁구장에 관중들이 다 같이 선수들 응원하면서 게임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넣고요. 드라이브 와 지금 플레이는 장우진 선수가 포핸드 쪽으로 치키타를 한 다음에 네 지금 느린하면서 보셨다시피 네 치키타를 좀 강하게 하려고 들어왔다가 살짝 기니까 네. 힘을 살짝 풀면서 스트레이트로 포핸드로 살짝 들어올리고 그 다음을 공격을 하는 네, 또 그런 네. 센스 있는 플레이를 네. 또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인트 짧게 놓고요. 드라이브. 네. 아 원래 장우진 선수가 이런 볼에 대해서는 범실이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오늘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비스. 자, 미들로 짧게 놓고요. 다시 짧게. 백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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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지금은 잘 버텼어요. 네, 지금은 네. 장우 선수 잘 버텼습니다. 좀 미스 없이 받아주면서 여유 있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충분히 맞아요. 능력 되는데 이게 심리적으로 정유진 네. 선수가 좀 계속 한번 공격하면 계속 공격적으로 막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장우진 선수가 그거에 대해서 안 밀리려고 네. 같이 부딪히다가 미스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럴 때 조금 더 여유 있게 받아주면서 반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지금 또. 6대 3 네.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장우진 선수 조용조용히 네. 네, 싹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네. 6대 3으로 지금 스코어를 벌렸습니다. 자, 정영식 서브 이쪽으로 놓고요. 아 좋아요. 지금 치키타 엄청나게 잘 들어갔어요. 네. 지금 이제 정영식 선수도 지금 살짝 놓고 장우진 선수가 치키타를 한 거를 기다렸는데 지금 장우진 선수의 치키타가 굉장히 낮게 회전이 많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어떤, 저런 댓글을 남기시죠? 왜요? 맨날 연습만 뭐해 중국한테 깨지는데 왜 선수들 뭐 열심히 이기려고 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겠죠 당연히. 그럼요 그럼요. 네. 우리 그 시청하시는 분들이 뭐 다양한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 중국 선수한테 계속 지냐 뭐 이런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만큼 저희 이제 한국 선수들도 그냥 네. 뭐 연습 안 하고 이렇게 뭐 국제대회 나가고 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선수들도 정말 지옥 같은 훈련을 계속 맞아요. 해오고 있고요. 예. 훈련하는 거 한번 보시면은 그런 얘기 쏙 들어가실 겁니다. 맞아요. 와서 예. 보셔야 될 텐데 저런 네. 분들은. 제가 한번 이제 훈련하는 걸 보긴 봤는데
아, 이러다 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훈련을 합니다, 사실. 네. 네. 이 지금 이 이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들은 이까지 온 선수들은 다 지역 훈련은 하고 인간급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네, 맞아요. 지금 오늘도 오전에 이제 시합 들어가기 전에 와서 이제 몸 풀려고 연습하잖아요. 네. 연습하는데도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 정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그런 댓글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거든요. 정영식 선수의 백드라이브 절대 밀리지 않죠. 네. 네. 밀려도 그 뚫고 네. 앞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라켓이.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를 이제 장우진 선수가 잘 버텨내면 네. 장우진 선수가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클 것 맞아요. 같고요. 맞아요. 버틸 수 있는데. 네, 그렇죠. 네. 자, 7판 4선승 아니고 5판 3선승입니다. 네. 짧게 넣고 짧게 드라이브. 아하. 이거는 정희 선수가 네. 네. 그냥 한번 강하게 한번 해보자 네. 하고 해본 것 같은데 아직 미스했네요. 짧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볼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네. 제가 눈으로 공을 못 따라가요. 지금 바로 뒤에 있는데도. 박자도 빨라지만 공에 파워도 있다 보니까 네. 네. 소리가 아마 여기까지 들리는 뻑뻑거려요. 뻑뻑. 네. 깜짝 놀랐잖아요. 네. 이렇게 백드라이브. 야, 결승 갔어요. 이렇게 장우진 선수가 네 번째 게임을 11대 6으로 잡고 와, 진짜 네. 모르겠다. 마지막 5게임까지 갔습니다. 네. 네. 지금 장우진 제가 지금 봤을 때는 장우진 네네. 선수 입장에서는 네네. 백핸드에서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고. 네네 맞습니다. 영식 선수는 지금 플레이 괜찮아요. 네. 네. 지금 하는 상태로 쭉 잘 가면서 스코어 관리하면서 네. 마무리까지 좀 집중 있게 더 마무리 지어주면 좋을 것 같고. 네. 장우진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버티면 될 것 같고.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그냥 제가 생각한 건데 네. 옛날에 그 오상은 지금 미래에셋 그 중권 그 네, 감독님 코치님 네, 코치님하고 또 김택수 감독님 계시잖아요. 네. 이 정영식 선수하고 장우진 이제 선수를 하고 보면 비교되는 게 정영식 선수는 약간 오상은 코치님 같은 느낌이고 네. 장우진 선수는 약간 김택수 감독님 같은 느낌? 맞죠? 그런 느낌 같죠. 어쨌든 네, 맞아요, 맞아요. 김태수 선수님은 패널드지만 플레이 또, 자체가 예, 또 성향이 예, 서타일이 스타일 예, 서타일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김택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적으로 네. 드라이브에 대해서는 뭐 1인자 그렇죠. 예, 1인자 또 하셨던 분이라서 장우진 네. 선수도 그만큼 또 드라이브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잠깐 생각해 본 건데 좀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경기 보시죠. 네, 자, 이 결승입니다. 네. 누가 이길지 모르는데 누가 우승을 해서 길게 넣고 백드라이브 드라이브 와, 나이스입니다. 이거는 찢었다 네. 아니고 지렸다, 네. 진짜. 지금은 장우진 선수가 아주 그냥 마음을 네. 먹고 한번 걸어봐, 내가 더 세게 걸게. 지금 이 김택수 감독님 드라이브 나온 거예요. 오. 지금 바로 나오잖아요. 네, 맞아요. 네. 야, 멋있어요. 아.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자, 장우진 선수 지금 표정이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아, 진짜 찬물을 꼈네요. 말도 안 되는 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네. 선수. 아. 지금 정영희 선수가 찬물을 지금 껴안졌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이 좋았는데, 아, 물론 한 포인트였지만. 이번에 만약에 정영희 선수가 백으로 줬을 때 네. 장우진 선수가 또 한 번 드라이브가 나왔다면 경기 끝났을 수도 그쵸, 있습니다. 그쵸, 가는 거죠, 이제. 네네. 아, 근데 야, 찬물 근데 확 꼈네요, 아주. 네. 야, 역시.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네. 자, 정영희 선수 미들로 짧게 넣고 아, 네트입니다. 아, 2대1에 1대1. 네. 아, 민호님 맞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방향 전환한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맞아요. 네. 자, 1대1에 정영식 서브. 자, 네트. 아, 네트. 아. 네트가 나오면서 장우진 선수가 한 포인트를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라켓 갖다 대기도 힘든데 네, 방향 전환까지 하면서 또 네. 스피드까지 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급이 아닙니다. 네, 그 정도로 훈련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자, 서브. 아, 살짝 길었죠? 백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살짝 또 네트가 나오면서 아. 행운의 여신은 지금 장우진 선수한테 네. 쪽으로 살짝 가고 있는데. 네. 지금 5게임에 들어서서 네. 어, 장우진 선수의 플레이가 확 바뀌었습니다. 좀 조금 네, 더 지금 포핸드 쪽 포핸드로 네. 어, 공격을 지금 많이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네 맞아요. 그리고 다시 짧게 백드라이브 받았습니다. 어 들어왔어요. 다시 맞드라이브 우와. 다시 들어왔습니다. 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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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브 우와. 야 지금 제 리액 말이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정현 선수는 그래도 잘 열심히 그러니까요. 잘 뛰어다니면서 잘 받아 넘겼단 말이에요. 네 장우진 선수 역시 강력한 드라이브로 지금 드라이브로 세 점을 지금 냈어요. 네네. 네. 그만큼 드라이브가 아주 좋은 장우진 선수입니다. 자 4대1로 초반에는 장우진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네. 자, 또 짧게 났죠 쪽으로 드라이브. 어. 이번에는 정영시 선수의 드라이브 득점으로 네, 한 점을 네.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 와 아. 이런 경기에 관중 없는 게 너무 아쉽네요. 맞아요.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저 혼자 봐서 우리만 봐서, 예, 네, 우리만 봐서 너무 죄송하네요. 이게 그 방송으로 보는 거하고 진짜 실제로 보는 거하고 그쵸. 한 진짜 열 배는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 아주 지금 중요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정영시 선수의 서브. 어떤 서브를 넣고 어떤 플레이를 할지. 자, 다시 네트. 지금 댓글로 오준성 선수가 또 댓글을 달았네요. 그 오상훈 코치님 아들인 것 같은데 준성 선수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준성 선수도 잘 아네요. 어, 그 오준성 선수가 맞나요? 그러니까요. 서브 미들 짧게 놓고요. 자 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진짜. 이번에는 장우진 선수가 잘 네. 만들어서 포핸드까지 잘 만들어놨는데 네. 그거를 바로 그냥 정윤 선수 스트레이트로 백으로 득점을 냈네요. 아 4대3. 지금 정영식 선수는 계속 포인트를 짧게 서브를 넣고 있잖아요. 네. 지금 아마 백으로 길게 넣을 거를 기회를 보고 있을 거예요. 저렇게 짧게 넣다가 아 상구 살짝 아쉽게 나갔어요. 네 살짝 나갔습니다. 지금 이제 장우진 선수가 리시브 한 게 네. 살짝 뜨기는 했어요. 네네. 근데 살짝 길었거든요. 네. 근데 정영 선수는 좀 이제 짧은 볼인 줄 알고 좀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지금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임팩트가 잘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정말 평평하게 끌고 네, 가고 있는데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장훈 선수가 5대3으로 이기고 있어도 넣었다. 누가 이길지 몰라요. 맞드라이브 맞드라이브 백드라이브! 아! 엄청난 랠리 끝에 장우진 선수의 파이팅! 아 멋있습니다. 백드라이브에 이은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네. 백드라이브 강력한 너무 백드라이브까지 멋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진짜 저렇게 이제 장우진 선수는 저런 파워가 장착이 돼 있거든요. 네. 네 언제든지 잡히면 나옵니다. 자 서브 자 포인트 짧게 놓고 드라이브 백드라이브 드라이브 아, 좋아요. 장우진 선수가 디펜스를 요거까지도 만약에 넘어갔으면 그러니까 정원 선수는 무조건 백만 잘 버텨서 네. 이 랠리 중진 플레이 가면은 승률이 높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안에 영희 선수는 끝내야 되고 네. 제가 그건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떻게 버티냐? 네. 어떻게 뚜냐? 네.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자, 정원 선수 지금 머릿속으로 백쪽 길게 넣는 거를 계속 생각은 하고 있을 거예요. 네. 아 지금 잠플레이에서 좀 미스가 많이 나오네요 갑자기 정윤 선수가 이게
그 아까 말대로 네. 빨리 뚫어야 되다 보니 급해서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지금 장호진 선수가 이제 5게임에 들어서면서 네. 지금 계속 더 공격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장호진 선수가 초반부터 너무 공격적으로 갑자기 밀어붙이니까 심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설프게 넘겼다가는 네. 더 맞을까봐 미리 강하게 하려고 하다가 범실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8-4로 점수 차이를 이렇게 벌려놓고 있는 네. 정훈 선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두 선수 타임, 아 우진 선수는 타임을 아직 있고, 네, 네. 영희 선수는 타임을 썼습니다. 네. 아, 그렇죠. 지금 2 포인트가 되니까 갑자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말씀하는데 10-4 얘기가 나오네요. 왜요? 정훈 선수는 뭐? 아, 그렇죠. 뭐 4점에서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4점은 뭐 거의 1점 느낌이죠. 아, 쪽 살짝 드라이브. 아. 지금 장호진 선수 지금 5게임 들어서서 장호진 네. 선수의 드라이브가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득점을 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점점 장호진 선수가 우승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데. 네. 와.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아, 명언 선수, 나왔습니다. 네. 서유용의 명언.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10-4 매치 포인트에 다시 한번 올림픽의 기적을 여기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영희 선수 팬들은 그 기적을 빨리 염원하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정영식의 올림픽의 기적 인제에서 다시 한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아, 길게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장호진 저, 선수가 네, 정영식 선수를 3-2 이기고 네. 실업 탁구 대회를 우승으로 가져갑니다. 네, 아 진짜 그래도 멋있는 경기 보여준 네. 정혜 선수도 네. 너무 멋있었습니다, 진짜. 네. 그 장호진 선수를 저희가 한번 인터뷰 요청을 해보고 네. 인터뷰가 가능하면 인터뷰를 네. 할 건데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여쭤봐도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호진 선수한테 네네. 예, 질문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저희가 네. 한 세 가지 정도만 네. 예, 추려서 한번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면서 또 네. 많은 질문들이 해결될 수 있으니까 PD님이 네. 뭐 어떻게 인터뷰 가능한가요? PD님 어떻게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장호진 선수 인터뷰 어떻게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지금 조금 아쉽지만 왜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에, 여기까지 이제 와서 인터뷰를 하는 게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아 네. 코로나 때문에 여기 몇 걸음 오는 게 네. 장호진 선수가 어려운 건 아니고 이, 지, 네. 이 룰 때문에 네 왜냐면 이제 감독님도 이제 또 팀에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죄송하게 됐습니다. 장호진 선수는 저희가 따로 한번 인터뷰를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남자 단체 결승 또 해설을 저희가 하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여기서는 이제 해설이 끝나고 네. 이번에 이제 대한항공과 포스코 에너지 네, 여자 단체 네, 결승으로 네, 그냥 화면을 네. 빨리 바꾸고 저희는 네. 이 팀 해설은 여기서 네. 인사드리고 이따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1팀 박지현 감독님이랑 캐스터분께서 다시 또 명품 해설을 진행해 주실 텐데 네.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